지금 보시면은 샤페론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예요. 최근에 이노룰수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4거래일 만에 98% 올라왔죠. 그런데 비중을 많이 못 실어요. 왜?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가총액 이렇게 작은 종목 상한가 갔다고 700억짜리 갖고 나와서 이야 이게 끝내주고요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면 신규 상장주든 평상시에 있던 종목이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나 내용이 없죠. 그러시면 공정공시 내용 보셔야 돼요. 그게 어려우시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이런 보도자료는요 어디에 가든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보도자료 갖고 나와서 윤정두가 이 회사 끝내주는 회사고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현혹되신다는 거죠. 이 보도자료 내용 그리고 뭐 분석 내용 이런 내용은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모가보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을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란톡에 오셔서 나머지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접근합니다. 그 기술적 접근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기본적 펀드멘탈 분석 뭐 실적은 어때요? 자산가치는 풍부한가요? 이건 차분히 교육받으시고요. 그럼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변동성의 기준이죠. 나도 상한가 종목 잡고 싶어요. 교육은 하여간에 언제든지 받으면 되니까 나는 수익부터 내고 싶어요. 그러면 문자 보내셔서 샵 3980 불기둥 이렇게 보내세요. 불기둥 그러시면은 상한가 종목 잡아낼 수 있죠. 이런 교육을 지금 당장 듣고 어떻게 대처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9시간짜리 교육이에요. 그걸 압축해 놓은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최소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을 기준으로 잡는다. 왜? 거래대금 1000억을 넘겨야만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진다. 그랬을 때 거래대금이 터지고 변동성이 나오면 변동성의 확장과 환급성의 기준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그 기준점에서 샤페론이 어휴 거래대금도 터진 상한가란 말이에요. 나머지 종목이 뭐 점상을 갔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대금 500만 주 터졌다고 해도 상한가에 다 터졌다고 해도 300억이에요. 300억이면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1000명이서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00억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한가 만드는 것뿐이 안 돼. 근데 채널 돌리시면 어떻게 돼요? 전부 삼육물산 전부 바닥에서 다 샀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찬가지입니다.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어때요? 100만 주가 터졌다고 해도 500억도 안 되는 거래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회사가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거는 그럼 월요일날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 윗방향으로 나오려면 기준 조건이 어떻게 된다?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그런데 이미 1600억 이상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거래일 기준에 80% 수준의 거래대금을 충족시키면 시초가 대비 얼마요? 시초가 대비 10% 수준의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 아시겠죠? 월요일이면 며칠입니까? 24일인가요? 월요일 23일? 월요일 23일. 월요일 기준에 월요일 24일인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월요일 기준에 기준 거래량 요 거래량의 80%는 1600만 주인데 딱 잘라서 1500만 주. 1500만 주만 터져도 1000억은 훌쩍 넘기죠. 그리고 주가는 윗방향으로 일단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의 기준이 설정되면 된다. 이해되세요?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의 기준이 설정되면 샤페론은 들여다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좀 잘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000억의 기준 거래량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1000억의 10% 100억, 200억, 300억이 나오고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 기준점이 나와야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가 터지고 음봉이면 어떻게 봅니까? 거래가 터지고 꼬리가 달려요. 그럼 차익 실현인 거지. 이거를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규주입니다. 3거래일 뿐이 안 됐어요. 신규주에 3거래일 뿐이 거래가 안 된 종목입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공모 가격은 얼마냐면 5천 원뿐이 안 돼요. 공모 가격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사실상 머니게임입니다.
위험 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철저히 이 종목 끝내줘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제약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끝내주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공모가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5천 원의 기준. 거기서 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자. 이미 이 시간대 12시 55분에 1시라고 기준을 잡고 1시에 거래되면 벌써 18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일단 거래가 터진 거죠. 거래는 터져 있고 양봉의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기준에 중간 단계에서 처음부터 들여다볼 수 있었느냐, 또 주가가 움직일 때 어느 범위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장중 고점 시초가 돌파 이런 부분들, 또 장중에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시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들어올렸는데 이렇게 눌려졌어요. 이거는 모든 일주 월봉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봉, 1분봉, 5분봉, 뭐 10분봉, 20분봉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눌려있는데 그럼 여기를 바닥까지 주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기준 잡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눌리고 이렇게 횡보가 나온다? 바닥이 인식이 된다? 그럼 바닥 대비해서 2% 정도 올려놓으면 내가 이 바닥에서 살 거야, 욕심쟁이들 그거 하지 마시고 2% 정도 들어올리면, 그러면 거래량은 상관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 그 거래량이 상관없다는 거는 이미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지,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없이 뭐 몇백 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2% 돌렸다고 들어간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은 거래가 이미 터져 있고 일시적으로 눌려 있을 때 어느 바닥까지 눌릴지 모릅니다. 근데 눌려져 있을 때 바닥을 다지고 2% 정도 돌리면 거래량 상관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 그 기준은 요 라인을, 그러니까 2% 범위를 손절 범위로 명확히 잡고, 아시겠죠?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고점 대비해서, 예? 고점 대비해서 뭐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밀려 내려올 때 지지가 형성되고 재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3분의 1 내려왔다고 여기서 편입하고 2분의 1 내려왔다고 여기서 편입, 안 되죠. 아니 꼬리가 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차익 실현지 여기서 왜 편입해? 그럼 기준은 뭐냐면 지지를 받고 돌릴 때 거래량 확인한다 그랬죠. 거래량이 터져주면 들여다봅니다. 이것도 뭐예요? 일단 거래가 터져있는 상태에서의 눌림폭의 기준.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노란톡에 계시면요,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씩 최소 30분 1시간 교육 동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아니 뭐 상한가 간 거 다 올라간 거 뭐 그렇게 해서 금양 7월 25일날 상한가, 그 다음날 26일날 보합에서부터 상한가 또 나갔죠. 그 수익을 잡아내는 거예요. 신라전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나오잖아요. 예? 교육을 받고 그 다음 종목을 잡아내야죠. 또 샤프라인이라는 종목도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결론적으로 24일 월요일이야. 내가 지금 그거 생각 아니라고 교육하면서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월요일 24일이죠. 24일 월요일날 기준에서 이 종목이 15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으로 형성이 되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21일날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세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가 터져 있어요. 우리는 이노룰스에서 신규상장주에서 4거래일 만에 98% 수익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교육받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종목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겠죠.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래가 개장초에 밋밋하더니 11분부터 거래가 빵 터지고 움직였어요. 그럼 그때 따라붙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따라붙었다 그때는, 그럼 그 다음 범위가 어떻게 돼요? 고점을 찍고 밀리는데 여기서 지금 지지가 형성이 되죠. 여기서 지지가 형성된 이후에 2% 정도 돌리는 흐름이 요자락이라는 거예요. 요자락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 검은 색깔 선 두 줄을 거드린 거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최대폭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입니다.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있었기 때문에 최대 2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20%에 따라붙으세요가 아니라 최대폭의 범위를. 그렇게 해서 그 기준 교육을 잡아드렸고, 결론적으로 요 기준.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돌릴 때 요 기준. 여기가 마지노선이고요, 여기에 기준이 잡힌 거잖아요. 편입의 기준은 마찬가지. 지지받고 2% 돌릴 때 요 기준. 그리고 나서 이게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12시. 이때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9,000원이었어요. 9,000원이었고 이때의 가격이 얼마예요? 8,000원, 8,200원, 8,600원. 8,000원, 8,200원, 8,600원까지. 8,000원에서 8,600원까지 오전장 내내 이 자락을 놓치셨다 할지라도 노란톡에만 들어와 계셨으면 이 종목에 대해서 8,000원에서 8,600원 사이에 편입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거래량이 제한적이더라도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아까 보여드린 그 자락이에요. 여기 이상 못 삽니다. 20% 이상에서는 다만 저점 찍고 돌릴 때 편입의 설정 범위 8,000원 초반. 저점 찍고 돌릴 때 편입의 기준 8,000원 초반. 최대폭 8,600원까지는 편입할 수 있습니다. 상한가라네 얼마예요? 상한가라네 얼마예요? 9,290원. 그럼 8,000원에서 9,290원 얼마예요? 1,300원 올라왔네요. 15%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 하루에. 하루에 15%. 근데 비중은요? 아니, 이 종목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 요만큼만 가져가는, 요만큼만. 그럼 왜 들여다보냐? 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의 이 흐름을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똑같이 움직입니다. 거기에 1분봉, 2분봉, 5분봉, 1주, 월봉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기준은 뭐예요?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이냐? 그 거래 기준 뭐라 그랬어요? 1단위 기준에서 1,000억 원 수준의 거래를 넘기느냐? 그게 변동성 매매 기준. 1,000억 원 미만은요? 1,000억 원 미만은 추세 매매 기준. 우리는요, 상한가에도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상한가에 50%, 상한가 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아니, 난 상한가인데 상따를 할래. 그런 거 우리는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 2탈 후 추가 차익 실현. 그리고 2탈이 안 됐습니다. 2탈이 안 돼서 가져갈 때에는 50% 미만 정도의 수준만. 그리고 나서 월요일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막 안 밀리고 상한가 막 이렇게 양봉으로 나와요. 24일 날. 그럼 또 따라 붙는 거죠. 아시겠죠?